자, 그러면 뉴스 3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일단 트럼프가 지금 국방장관 해임을 하고, 지금 사실 누굴 해임하고 뭐 새로 뽑고 이럴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네. 왜 그 예스퍼라고, 사실은 예스퍼 에스퍼죠. 에스퍼. 마크 에스퍼인데 네. 예, 왜 제가 발음을 예스퍼라고 하냐면은 아, 예스맨이 아니라 아, 실제로 원래는 예스맨이었죠. 엄청 예스맨이었지. 예. 그래서 예스퍼라고 실제로 기자들이 예. 놀리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 에스퍼 국방장관이 어제 트위터로 전격 경질이 됐어요. 네. 예, 불러가지고 야 사표 내라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옛날에 그거 있죠. You are fired 뭐 이런 거 있잖아요. Yeah, you are fired. You are fired. 네. 예? 뭐 이런 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트위터로 이제 날려버렸는데 이게 마크 예스퍼가 이제 왜 그렇게 됐냐 이렇게 쭉 떠져보면은 그 저 인종 시위가 막 격화됐을 때 연방군을 투입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네네. 네, 그때 이제 자기가 반발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찍혀가지고 이제 3조 직후에 네. 이렇게 날라간다 이런 건데 이렇게 이제 비숙 충성파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네. 뭐 FBI라든지 CIA 국장 간부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들도 이제 대상이 될 거다 이런 건데 어떻게 보면 뭐 사실 권력의 부상함이죠. 만약에 이게 임기 한참 남았으면 뭐 이런 일이 있었겠어요. 네. 물론 본인은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 내가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임기 말이고 또 뭐 선거 결과도 이렇게 돼 있는 상태.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을 지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죠. 네.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들이 그 국무부의 입장에서는 정권 인계 인수 작업을 네.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우리 뭐 순조로운 트럼프 2기로의 정권 이양을 준비 중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트럼프 정권 2기? 네. 순조롭게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살짝 거리를 두기를 그러니까 승복이냐 불복이냐 가지고 약간 어중중한 그 입장을 표명했던 사람이 이제 펜스 부통령이거든요. 아, 마이크 펜스. 네,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결국은 그 자기 이제 부통령실 직원들에게 네. 아직 안 끝났대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또 한 사람이 이제 그 중요한 사람이 공화당의 그 상원 대표를 하고 있는 미치 맥코넬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맥코넬. 예, 네. 이 사람도 아, 이 사람이 이제 움직이면은 네. 예를 들어서 기자들도 이제 바이든 그 당선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바이든한테 미치 맥코넬하고 만났냐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이제 공화당의 리더이기 때문에 아, 이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가 디스카드 그러니까 트럼프를 버려버리면 이제 끝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은 만난 적이 없고 이제 조만간 만나기를 희망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맥코넬 역시도 불복 쪽에 줄을 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서 트럼프의 어떤 법정 소송은 조금 더 힘을 받게 됐고 여기에다가 바 국무장관이 일선 검찰청에다가 뭐라 그랬냐면 부정선거가 징후가 포착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수사에 나서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네. 사실상 이 부분은 법적으로 뭔가 소가 제기되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검찰 법무부나 검찰이 관여하지 않았던 전통을 일단 금기를 깼다라는 얘기들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에스퍼 국방장관의 경질은 아직 내가 실질적인 대통령이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본인의 참모 그룹 혹은 네. 내각에게 주면서 남아 있는 그 기간 동안의 어떤 본인의 주장과 그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한 군기를 잡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의 그 정권 인수 작업은 굉장히 불편하고 혼란스러운 레임덕과 함께 네.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정보국 CIA와 연방수사국 등 핵심 권력 수장들이 이제 경질 가능성이 나오고 또 국방이라는 게 이제 대외적으로는 이제 외적을 막고 네. 외적을 막고 내부적으로도 소요사태라는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부처잖아요. 여기에 수장을 또 바꿨기 때문에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이런 형태의 개각이라든지 새로운 스텝들을 새로 등용하는 게 맞는가라는 게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겠죠. 네. 정가에서 어쨌든 그 미국의 대통령 46대 대통령의 탄생은 네. 선거 이후에도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남았는데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약에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불복하고 소송으로 가면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물론 이제 백신 효과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제도 사실은 나스닥 기술주의 일부 하락을 제외해서 놓고 보면 네. 그다지 시장이 이런 정치적인 혼란에 막 요동을 치는 그런 상황은 일단 연출되지 않고 있다라는 측면도 네.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이런 상황이 이런 좀 복잡한 일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벌어지게 되면 뭐 정치인이나 좀 대통령이나 대체로 이제 산에 좀 올라가지 않습니까? 산에 가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하기도 하는데 기자들 만나서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만. 왠 줄 아세요? 산이 없어 기본적으로. 아, 다른 나라에는 네. 네. 뉴욕 워싱턴에도 그 별반 산이 없죠. 네, 네. 아니, 물론 멀리 가야 돼. 네, 네. 거기다가 도쿄에도 산이 없어요. 네. 네? 런던에도 산이 없어요. 파리에도 산 있어봐야. 예? 그 무슨 언덕 그거 목마르던 언덕 뭐 이런 거예요? 예. 산이 없어 대부분 왜냐하면 평지의 수도를 만들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처럼 북한산, 도봉산 예? 산으로 둘러싸인 그렇죠. 네. 그 예전에 그 증권사 CEO 분 중에 한 분이 불수도북이라고 예, 불암산, 수락산, 도봉산, 북한산. 북한산. 네. 이거를 이제 종주하는 코스가 있거든요. 아 그래. 그거를 직원들하고 매주 하는 바람에 직원들이 굉장한 직원들이 건강을 회복했다. 무장공비들도 아니고 그 산을 어떻게 왔다 갔다. 아, 하여튼 아, 그때 그 한때 유행이었어.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걸어서 네. 주로 이제 증권맨들이 그때 상계동 쪽에 많이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산으로 해서 네. 집에까지 걸어가는 분들도 있었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도 뭐 주변에 산 워낙 이제 주변에 산들이 우리나라 많으니까요. 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특히 가을에 미끄러지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댓부츠 찹쌀 더신을 꼭 신으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또 그렇게 대단하게. 왜냐면 산에서 미끄러지면 정말 답도 없습니다. 허리 한번 다치면 네. 큰일이에요. 그거 평생 고생하는 거. 그거 네. 양말 몇천 원이면 다 되는 거를 꼭 산에 가실 때 올댓부츠 찹쌀 더신과 함께 네.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죠. GS의 뭐 편의점도 있고 GS의 홈쇼핑도 있는데 네. 둘이 합쳐서 네이버 쇼핑과 한번 맞서 보겠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뭐 기사를 이렇게 뽑았네요. GS 편의점 홈쇼핑 업계 1위 합쳐서 네. 왜냐하면 편의점 1위고 네. 홈쇼핑 업계 1위니까 이걸 합치해서 네이버와 맞짱 뜬다 그랬는데 네이버는 좀 멀쩡하겠어요. 난 전혀 그런 생각 없는데 가만히 있다가 기자가 이렇게 네. 기사를 뽑았네요. 네. 7월께 합병하는 걸로 어제 장 끝나고. 공시를 했습니다. 어쨌든 국내 편의점과 홈쇼핑. 그러니까 편의점은 오프라인의 유통망의 대표격이죠. 네. 왜냐하면 백화점도 있고 편의점 뭡니까 할인마트도 있지만 다점포 그러니까 네트워크라고 치면 편의점만한 게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오프라인 네트워크와 홈쇼핑 주로 이제 TV를 통해서 물론 이제 일부 모바일이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 1인 계열사를 통합함으로써 네. 네이버 등 디지털 공룡들의 공세에 대응하겠다 이렇게 전략을 짰다라는 건데 이렇게 합병을 하면요 자산 규모가 9조 원이 되고요 연간 거래 금액이 15조 원 규모의 대형 유통사가 예, 생기는데 참고로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들은 어떻게 되냐? 이게 GS 리테일이 이제 9조 원, 자산 규모가 9조 원이고 매출 15조 원 공룡이 되는 거냐? 사실 그렇진 않아요. 외형상으로는 롯데쇼핑이 자산 규모가 네? 33조 원이거든요. 롯데쇼핑이 이렇게 그러니까. 커요? 아, 그럼요. 예. 아. 그 부동산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아, 롯데 네. 뭐 마트랑 이런 그렇죠. 거 다 합치는 거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마트가 매출이 19조 원. 그러니까 매출에 있어서는 이마트에 훨씬 못 미치고 네. 또 거래 대금으로는 쿠팡이 17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합병을 해서 이만큼 따라가는 거니까. 네. 야, 이 각자 유통이라는 게 사실 이제 온 오프 이 구분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이게 1등을 하겠다는 전략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꽃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생존 전략, 생존 네. 전략. 예, 유통이라는 게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의 이게 경계가 허물어지죠. 그런데 네. 또 생각해 보면 유리할 수도 있겠네. 왜냐하면 쿠팡 이런데 물류 기지가 없잖아요. 네. 네트워크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가가 이번 합병의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GS그룹에서는 이거 시너지 있거든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GS 홈쇼핑을 통해서 샀어요. 그러면 이제 배송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좀 빨리 받고 싶다 이거죠. 집 앞에 편의점 간다. 편의점 가서 거기서 픽업할 수도 있고 네. 또 GS 그 리테일에서 물건을 보게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온라인에서 살까 말까 네네, 하다가도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네. 아, 저 한번 좀 이렇게 거울에 대봤으면 좋겠는데 네. 이런 생각을 해서 저도 안 살 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 GS 리테일에 편의점 가서 그렇죠. 편의점에서 네. 할 수 있다. 이 채널 효과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예, 합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제 물류 기지라 또 이제 GS 리테일이 그 굉장히 그 뭐라 그래요. 이 물류 시설이 좋다는 거예요. 네. 전국에 물류센터만 28개가 있고 신선식품 전용 물류센터 시설을 20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15,000여 개의 편의점까지 물류 거점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네. GS 홈쇼핑이 단순히 케이블 채널을 통해서 뭔가 팔아내는 그 영역을 뛰어넘는 그건 뭐 효과 있겠네요. 예, 그런 네.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현재 멤버십 기준 멤버십 회원 기준으로 GS 리테일이 1,400만 명이고 GS 홈쇼핑이 1,800만 명의 고객을 이게 뭐 다 활성화되어 있는 멤버십은 아니죠. 네. 예. 뭐 회원 가입해서 카드 하나 갖고 있는데 어디 있는지도 저도 모르겠는데 아마 회원일 많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많이 겹치겠죠. 네. 그래서 이런 회원들을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정말 찐 회원으로 하게 되면 기업 가치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합병의 네. 주요 일정은요. 주주총회는 2021년 5월 28일에서 합병 주총을 할 때 제가 볼 때는 뭐 이 합병에 막 반대를 해가지고 막 이게 무산이 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반대하는 분들은 2021년 5월 28일부터 6월 17일까지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거든요. 네. 나 반대하니까 내 주식 사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합병 기일은 지금 두 회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2021년 7월 1일이고요. 합병 신주는 GS 리테일이 존속법인이 되는데 네. 7월 16일 날 합병 신주가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GS 리테일이 지금 편의점이죠? 네. 그럼 그 주식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홈쇼핑이 없어지는 거죠. 아, 홈쇼핑이? 네, GS 리테일이 존속법이니까요. 아, 리테일이 존속법이니까. 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GS 리테일이 2조 넘고요. 네. GS 홈쇼핑은 9,300억 정도니까 예, 이게 훨씬 더 네, 큽니다. 네. 매출도 당연히 GS 리테일이 9조 넘고요. GS 홈쇼핑은 1조를 조금 넘어가는 거거든요. 합병 비율은 GS 홈쇼핑 1주당 GS 리테일 4.22주를 합병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한 10년 전만 해도 홈쇼핑들 진짜 어마어마했는데 현대 홈쇼핑 뭐 봤어요? 네? 뭐 사 봤어요? 홈쇼핑으로? 네. 홈쇼핑으로 일단 간장게장. 네. 그 다음에 저 바지 그 이름 브랜드가 있는데 윌 무슨 바지 4종 세트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바지를 이제 저 양복 바지 같은 건데. 네. 야, 그래서 그거 맨날 저 우리 저 정프로 바지가 쇼팬츠가 됐구나. 맨날 짧더라고. 아니 진짜 그 발목 위로 너무 올라가고. 근데 저 정프로는 저 그런 데서 사면은 항상 네. 기장이 짧게 돼 있어. 네 맞더라고요. 네, 네 그래갖고. 안 돼. 그래서 거의 잘 못 입었던 그 나는 바지. 나는 네. 내가 스스로 홈쇼핑에서 산 게 딱 하나 있거든. 뭐예요? 굴비. 아 음악 나오는데 막 이렇게 막 돌리는 거야. 그래서 몇 번 샀어. 아 거기서 막 구워갖고 이렇게 막 살 이렇게 빛나는. 근데 살이 왜 이렇게 많아? 근데 받아 보면은 네. 한 입거리야. 아 잭필드 바지 아니었습니다. 아 잭필드. 아 잭필드 바지도 제가 살짝 고민했는데 잭필드는 안 샀어요. 저 네. 예, 잭필드는 아니었고 다른 브랜드 하나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회색, 남색, 검정색,
그다음에 무슨 새까지 하여튼 총 네 종을 주는데 아 그렇게 무릎이 편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 막 이렇게 거기다가 막 무슨 오물을 막 뒤집어 씌우는데 하나도 오염되지가 않습니다. 방호 처리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다 예전 일입니다. 자, 하여튼 10년 전 홈쇼핑의 위상과 지금 많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 얼른 전해드리죠. 임대소득 축소 신고한 3천 명을 지금 조사를 했군요. 그래서 야, 평생 이제 세무조사 같은 거 받으면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그러는데 네. 이거 뭔가 집에 딱 갔는데 무슨 무슨 국세청 에? 용산 뭐 국세청 네. 뭐 세무서 이런 거 날라와 있으면 네. 찝찝하지. 딱 텄는데 아 의심되니 자료 제출하세요. 이런 사람이 3천 명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왜냐하면은 네. 이게 통상 내가 전세 주고 월세 주는 거는 네. 이게 뭐 내가 이건 그냥 예전부터 그냥 월세 받아서 노후 생활하고 그랬던 건데 이런 생각에서 세금 보고를 안 해요. 아 얼마 받는다. 근데 이제 조금 조금씩 세금 보고해야 될 의무를 더 강화해 왔거든요. 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이거 들으시거나 보는 분들 중에도 네. 야 나도 이거 편지 날라오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자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집 한 채만 있는 거예요. 현재 네. 1주택 보유자예요. 그죠? 네. 그런데도 세금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프로처럼 집이 있는데 집을 전월세를 주고 정프로는 해당 사항 없어. 알려줄게. 전세나 월세를 주고 내가 또 전세 월세를 사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신고 대상자가 되는 게 그 집이 1주택 보유래도 기준 시가 기준으로 9억 원을 초과하는데 여기를 월세를 줄 경우 이거 신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내가 뭐 한 15억짜리 집이 있는데 사정에 의해서 내가 월세 살면서 다른 데 또 월세를 줬다. 물론 다 내는 건 아니에요.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네. 어쨌든 그 과세 대상이라 이거죠. 그다음에 내가 집 두 채 갖고 있어요. 네? 이거는 모든 월세 수입을 신고해야 돼요. 두 채 다 월세를 줬든 한 채만 줬든. 네네. 그죠? 그리고 내가 3주택 이상 있다. 이건 더 복잡한데 모든 전세 월세 수입을 보고해야 돼요. 전세 수입이 뭐? 전세 수입은 네. 예를 들면 한 방에 전세 받잖아요. 이걸 간주 임대료로 환산해요. 예를 들면 네. 그때 당시에 그 평당 얼마. 아니, 그러면 이제 그거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이제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간주 임대료로 환산한 거를 내가 한 방에 받았지만 그거 네. 내가 은행에 맡기면 뭐 임대료가 나올 테니까 이렇게 이제 보는 것만. 그런데 이 경우에 간주 임대료 환산 때 네.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소형 주택이거나 기준 시가 기준으로 2억 원 이하 주택은 이건 빼준다. 이거는 이제 그 3주택이라도 이건 간주 임대료 안 친다 이거. 이런 거는 빼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12세 평짜리 혹은 2억 이하. 그렇죠. 요건 빼준다. 그런 전세 네. 네. 기분 나빠요? 아니. 많지가 않은데. 세금 내실래? 아니 내야 되면 내야죠 저도. 아니 이제 부천 그 집은 내가 보니 해당이 안 돼. 해당 안 돼요. 네, 네. 그 1주택이고. 네. 네. 그래서 기준시가 그건 안 되니까 해당 안 돼.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진 신고 대상이라고 몇 달 전에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보냈는데 내가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야 나는 내가 대상지 아닌데 이런 분들도 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국세청이 자료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요.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 나도 해상태. 근데 국세청도 인건비가 들잖아요. 네? 네. 국세청 직원들도 그 일을 하려면 상당한 인건비가 네, 든다고 네, 네, 네. 공무원이지만. 네.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나까지 안 올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내가 낼 세금이 네. 그 인건비 커버 안 되는 케이스. 그래요? 대부분 그런 경우는 예, 알면서도 안 하는 케이스로 그래요. 항상 그래서 세무조사에서 막 겁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세무사나 이런 분들하고 상의하면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케이스가 뭐냐면은 인건비 안 나오는 케이스예요.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네. 근데 이제 세무사들이나 뭐 전문가들이 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절대 안 하거든요. 아유, 나오면 자기가 저거니까. 근데 네. 좀 안쓰러운 표정으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이런 경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거 인건비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빨리 하는 거예요. 그냥 자진 납세하라고. 네. 그런 정도. 근데 이제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 네. 이거 몰라서 있다가 세무조사 받게 돼서 또 다른 것들도 막 불거지고 또
예를 들면 과태료라든지 뭐 이거 미납세금 같은 거 내게 돼 있잖아요. 네, 할증에서 이제 내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찝찝하시다 그러면은 당당하게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해서 전화해서 내가 대상입니까? 네. 나 통보 못 받았는데 물어보면 아주 친절하게 아. 대상입니다 이렇게 하거나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줄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네, 그거는 근데 어쨌든 그 기준은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1주택 보유자는 기준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이고요. 네. 1주택 보유자는 모든 월세 수입이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모든 전월세 수입인데 전세는 이른바 간주 임대료로 환산한 수입도 과세 대상이다. 이런데 간주 임대료 환산 때는 40제곱미터 이하거나 기준 시가 2억 원은 네. 제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비싼 집 한 20억짜리 집인데 여기 집에 내가 방 두 개만 월세로 지금 부분적으로 주면 이건 어떻게 되나? 이것도 신고해야 되겠죠?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능한 신고 가겠습니다. 아, 그거 되죠. 왜냐면 기준 시가 9억 원에 내가 살고 있잖아. 네. 그 중에서 내가 월세를 준 거죠. 네. 그거는 내가 살든지 안 살든지가 중요한 건 아니겠지. 아, 기준 가격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있는 거니까. 내가 진짜 한 30억짜리 있는데 별채가 있어. 그 내가 본채에 살고 별채를 줬어. 네, 네. 그 이거는 뭐 면세해야겠어요?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겠지. 네. 자, 그러면 뉴스 3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네. 글로벌 상황도 한번 저희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옵니다.